야, 자 여러분들 보기 힘든 객강구를 바로 앞에서 찍게 되었네요. 와, 앞에 보면 약간 물장군 같아요. 수소곤충. 바다의 바퀴벌레죠? 와, 진짜 엄청 큰 바퀴벌레도 있어요. 와, 와, 진짜. 와, 엄청 커. 자, 근데 여기 오키나와에는요, 푸르푸르 소라게라는 친구들이 서식을 하는데 그 친구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바로 풀어줘야 되고요. 러그소라게도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소라 껍데기를 찾아서 안에를 보면 웬만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아, 고동 같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소라가 아니구나. 오, 저기에 지금 쓰레미 더미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있다니. 자, 이 근방에도 소라 같은 게 있으면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뭐 소라게들은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다뤘던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소라게가 바로 서식하는 공간인데도 이렇게 병뚜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병뚜껑 소라게가 나올 만한 하나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다 오늘.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자 여러분들, 이거 집게거든요. 이거 소라게 집게예요. 이거는 뭐 작은 뭐 개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소라게인데 집게가 엄청 크네. 와, 진짜 왜 없냐. 자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던 소라게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야, 이 친구는 물속에 사는 소라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마구에서 만날 수 있던 그 소라게, 육지 소라게입니다. 와, 반갑다. 반가워, 내 생애 첫 소라게. 와, 여기 많다. 자 여러분들, 여기 육지 소라게 친구들 여기 있죠. 자, 소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아, 큰 친구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소라게를 막상 잡아보니까 욕심이 생기는데요. 아까 집게발이 엄청 큰 친구도 있었거든요. 와, 여기도 있다. 이 친구가 달팽이 그 집을 뺏은 것 같아요. 커요 얘는. 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요거 들치니까 여기도 아래도 있어요. 와, 러그 소라게인 것 같아요. 색깔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푸릇푸릇 소라게인데요, 그 친구는 몸 색깔이 말 그대로 약간 푸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와, 오야야야, 얘네 너무 사나운데? 지금 그냥 호텔 앞인데도 이 정도 잡히는 거 보면요, 와, 제 생각에 꿈틀꿈틀꿈틀. 이쁩니다. 와, 우리나라에도 육지 소라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왕 소라게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야간 탐사 목적은 이루어냈지만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오키나와에는 그냥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진짜 인기 만점이었을 텐데. 자, 설마 이것도인가? 아, 이건 아니네. 안 들어간다. 와, 이 친구는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속 안에 그래도 그나마 아까보다 크네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쓰겠네. 얘넨 두고 가야지. 이렇게 어떻게 호텔 근처에 이렇게 소라게가 많지? 뭐야 이거. 이거 열매구나 그냥. 이 친구들이 소라 껍질을 하나같이 되게 다 이쁜 것만 입고 왔어요. 진짜 많아. 아, 여기 피크닉장이네. 여기 피크닉장에 이제 음식물들이 떨어지면 아마 분명히 우리 소라게 친구들이 먹기 위해서 이쪽으로 몰려들 테죠? 아,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키나와에는 코코넛 크랩이 현지에서도 자생해서 살고 있습니다. 코코넛 크랩도 야간에 잘 찾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쪽 부분이 아니라 다른 포인트에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으러 갈게요. 꽤 크다. 커요, 커요. 여기 소라게, 여기 소라게. 와, 여기 되게 많아. 여기도 있다. 넌 꼴찌야, 빨리 가 임마. 약간 소리가 무서워요. 나는 왜 이렇게 파도 소리가 무섭지? 뭐지 이건? 조심하란 뜻 같아요. 와, 깜짝이야. 오,
쭉쭉놀이 하신다. 오, 공짜, 공짜 구경. 여기 소라게가 많은데 여기다 좀 풀어줄게요. 잘가. 자, 오늘 잡은 소라게 다 풀어줬습니다. 오, 여기 한 마리가 있는데? 아, 이건 진짜 달팽이네. 내일은 제가 꼭 푸르푸르 소라게랑 코코넛 크랩은 장담은 못하지만 푸르푸르 소라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찰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